여기 대명석고 하나 두 개, 응? 뒤에도 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우와, 그 여기가 자기가 좋다니까 저기 하나 더 일곱 개. 좋아요. 그래도 올려놓길 잘했네. 좋아요. 저 위에는 안 나오나? 저도 매년 두 개씩 폈는데 조금 늦게 피던데. 여기 카틸레아. 카틸레아가 꽃대가 보라색이 나왔어요. 캥거루 발처럼 이렇게 콧멍울이 손가락처럼 이렇게 해놓고서 나왔네. 이렇게 스크린 내려있으니까 또못 보는 거 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은지 스크린을 좀 치워야 되겠어요. 햇빛 보라고. 너희들은 우리 새끼도 안 치고 꽃봉오리도 안 내놓고 뭐하냐? 우리는 새끼라도 쳤지. 와, 이거 우와, 빨간 군자란. 군자란이 많은데 오렌지, 주황색 군자란은 많은데 빨간 군자란 없어서 일부러 샀던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끼를 쳤어요. 2년 동안에 이만큼 새끼 쳐서 올해는 꽃을 다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새끼 쳤네. 이렇게 뭐 생기면 새끼 치는 게 든든하고, 왜냐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거고 대비하는 거예요. 덴드로비움 꽃대도 올라오고. 이렇게 빙 돌고 올라가지요. 어제 보고 또 오늘 봐도 밤새 안녕이라고 별탈 없나? 아, 이제는 바람이 좀 잔잔하게 스그러들어 가지고 좋아요. 여기 그래도 춥다고 너 꽃봉오리 떨구지 마라. 이렇게 크게 해서. 어? 여긴 아니에요. 별탈 없는지 냉해 입었나. 바람 불어가지고 꽁다리 하나 부러지고. 그치? 여기서 또 길게 벌어졌구나. 에이, 그럼 무거운데. 봄 되면은 떼서 옆으로 옮겨줘야지. 균형 잡아줘야지. 좋아요. 가든 한 바퀴 돌아가면서 오늘도 모두가 무탈하게. 이거를 겨울에 햇살이 필요한다나, 이거 뛸까? 여름에 했으니까 겹쳐놓은 걸 하나를 뗄까 고민 중. 애플 제라늄 이렇게 해서 사과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사과 냄새인지 풀 냄새인지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요거 제일 이쁘죠 요즘에. 이뻐요. 빨간 혓바닥도 이쁘고.
이거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만드세요. 안 따졌더니 노랗게 익어서 이제 물러지나 보다. 예. 또 위에 파릇파릇하게 또 많이 나와요. 꽃도 피우고. 그냥 눈요기 합니다. 바빠요. 이게 뭐야? 얘들은 날씨가 너무 좋은가 보다. 저 위에, 이거 어떻게 하냐.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이렇게 올해는, 작년에는 지난 여름, 가을까지 25개. 올해는 50개 목표. 올대 태양이 중요하니까. 그거 다 잘라줘야 돼. 무궁화도 자르고, 위에 구찌뽕나무도 자르고, 다 잘라서 올데이 햇빛을 주겠습니다. 올해는 50개 목표. 딸기가 영그러요. 이게 딸기가 익었어요. 겨울 딸기나. 이렇게 빈약해도 눈으로 보는 즐거움. 딸기 꽃도 피었어요. 봄인 줄 알아요, 애들이. 봄인 줄 알아요, 애들은. 따뜻해지면 나와서 커피 한 잔. 이거 자르다 말았는데. 이거를 오늘 가위질을 해야 되겠어요. 네, 손이 내일 주사 맞지만은 어떻게 참아? 이런 거 보면 이쁘죠? 빠이. 커피 한잔 하고 걸어와서 이제는 밖에가 좋아요. 14도. 이만하면은 바람이 없으니까. 스크린 다 치워서 햇살 들어오게 만들고. 저쪽에 하다 말았네. 치우고 이렇게 꽃 구경하면서. 그래도 따뜻한 불이 그리워서 따뜻하니 들어가기 싫어요. 지금 실내는 밖에 온도하고 비슷해서 추워. 담요 가운 하나 걸쳐매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이제 앉아서 큰딸 브레이크로 끝나고 데이케어 넣어주고 올 때까지 여기서 놀아야죠. 혼자 궁시렁궁시렁. 흑장난하기엔 좀 이르고. 고구마를 구울까 말까 구울까 말까 이렇게 궁리해서 먹고 싶어지면은 하나 올리고. 나나 내 목소리가 여기 있어서 왔다 갔다 해요. 오늘 저 유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을까. 유리에다가 뭐 하나 집어넣고 싶어지는데. 좋아요. 앉아서 궁리하고 이제 흙장난, 물장난, 불장난 얌전히 할게요. 따뜻한 볕에 앉아서 바람만 부니까 이렇게는 호사도 부리네. 불 피우고 앉아서 구웠어요. 군고구마. 이렇게 군고구마 시식 타임. 얼마 전에 두 번 토요일에 가고 그 다음에 또 큰딸하고도 가고 작은딸하고 사위하고 토요일에 가서 먹었던 열무국수. 한인천에 가서 열무국수 먹고 당장에 담갔죠. 잘 익었어요. 근데 집에서 먹으면 추워서 열무국수가 얼음 살얼음 낀 그게 먹고 싶어서 담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추워서. 고구마하고 먹어야 돼요. 열무하고 얼갈이하고. 이 겨울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었는지 작지만 그래도 알차서. 고구마. 반고구마예요.
이렇게 앉아서 따뜻한 밭에 해맞이 하면서 좋아요. 이렇게 해 들어오는 시간, 해 들어올 시간에 이렇게 런치 타임입니다. 군고구마 타임. 잘 먹겠습니다. 히히히. 진아, 고구마 먹자. 군고구마 점심 먹자. 히히히, 일한다네. 집에서 일하는 때는 또 정신없이 빠져서, 에이, 놀아주지도 않고, 재택근무 하면서 놀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서 먹어야 되겠어. 좋아요. 히히히. 고구마 익는 동안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보고 여기다 이렇게 작은 거 미니 넣어보고 이렇게 자갈에 묻힌 것도 이제 쥐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것도 넣어보고 위에 있는 거 내려서 이렇게 햇살 들게. 위에는 햇살이 좀안 드네. 그래서 밑으로 내렸어요. 햇살 들게. 아, 이 햇살이 너무 좋아요. 바람이 없으니까 햇살을 다 즐길 수 있고 좋아요. 싱거님도 이렇게 내려놓고 좋아요. 아유, 배고파. 아침에 컵한잔 먹고 워킹하고 했더니 배고파요. 먹어야지. 야미.